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천국의 보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초점을 천국에 두고 봐야지 세상과 연관해서 성경을 보면 큰일 나요. 이 또 세상을 연관해서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풀려 성경 세상 중심으로 성경이 또 해석이 된다만 주님께서 3년 내내 가르치신 것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많은 신앙인들이 기복주의, 세상의 어떤 복을 위해서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참 안타까운 건 이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그런 사상이 박힌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전혀 이렇게 대화 영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하면 마음이 상하고 서로가 불편한 그런 걸 내가 참 자주 겪는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도 봐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6장 19절 말씀도 천국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라. 천국의 보물을 사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인도의 항구 도시인 이 캘거다에 영국 선교 협회 한 직원이 이 선교 이를 후원받기 위해서 한 상인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후원을 좀 하도록 부탁을 하니까 아,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상인이 별로 달갑지 않게 수표를 하나 적어줘. 250불짜리 수표를 하나 끊어줍니다. 이 선교의 직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제 사무실을 막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이 상인 앞으로 급한 국제 정보가 한 통 전달이 됩니다. 이 정보를 보자마자 이 상인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소식이 분명했습니다. 이 선교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이때 이 상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방금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내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손실은 제 사업에 치명적입니다. 한참 말을 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상인은 조용히 선교의 직원에게 방금 끊어줬던 수표를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의 직원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수표를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이 수표를 받아서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수표를 하나 적기 시작해요. 그 수표는 뜻밖의 1000불짜리 수표였습니다. 이 당황한 선교의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 혹시 잘못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이 상인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받은 전보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전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전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보려고 피눈물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여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소위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쌓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보물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 속고 있는 이게 바로 보물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 돈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명예가 내 보물이에요.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육체의 쾌락이 내 보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너의 보물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식이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걸 채워보려는 이 보물을 채워보려는 끝없는 욕망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보물은 아마도 돈이 아닌가 싶어. 이 동서양을 비롯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마 돈에 다 제일 많이 마음이 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돈이 통용되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이 보석, 보석이 가장 큰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옛날 왕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경제감 천만충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 사람은 뭐 다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보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보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걸 잡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현대의 이 가장 큰 보물, 돈, 다 돈에 미쳐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돈 앞에는 눈물도 뭐 피도 눈물도 없더라. 심지어는 돈 앞에 가족도 없어. 가족 돈 앞에 다 부모 자식이 왼수돼버리고 말이야. 이만큼 돈의 위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안 되는 게 뭐 별로 없잖아 지금 한국. 특별히 뭐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 제가 아는 나라 중에는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나라가 한국이 한국. 이 뉴질랜드는 돈으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맛있는
맛있는 아구찜을 좀 먹고 싶어도 암만 돈이 있어도 없어. 사 먹을 수도 없어 여기는. 여기 또 돈 있다고 뭐 사람을 뭐 종부리듯이 뭐 하면 바로 또 깜빡이 가요. 근데 한국은 참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특히 남자는 차로 평가를 받아. 차 어떤 차를 타는 아주 우리 한국 사회 그게 뭐 그러니까 뭐 월세를 살면서 그냥 외제차 타려고 뭐 다 그런 거야. 어?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억만장자라도 어? 호텔을 티코 타고 가면 바로 쫓겨나.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직장 다닐 때 아 소나타가 처음 나올 무렵에 한번 소나타를 타고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한번 호텔 앞으로 가서 이 정도 타면 뭐 이렇게 차를 좀 세워주지 않겠나 했더니 들어가더니 막 호랑이 불고 빨리 꺼지라고. 그 뒤에 뭐 그냥 그랜저니 뭐니 막 이런 차들이 막 들어가 빨리 꺼지라고 막 이렇게 참 이래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격까지 평가받는 이게 지금 한국이야. 그러니까 다 이 돈이 보물이야. 심지어는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데. 재벌 하나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 뒤집어져 버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재벌 지정석이 따로 있었다. 가난한 사람 오면 별로 달갑지 않아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재물,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까지 와냐 하나님하고 동등하단 말이에요. 두 주인이 돼서 두 주인. 근데 제가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야.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돈 몇 푼 번다면 하나님 별로 개의치 않아. 주일 성수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날 돈 천만 원만 준다면 아마 예배 안 드리고 천만 원, 천만 원 너무 큰가? 십만 원만 줘도 안 올 놈들 많아. 이제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보물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야. 자,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든 뭐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은 이센셜이야. 필수 요소란 말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보물을 쌓지 말라 이 말은 돈 벌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 우리도 물질을 가져야 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귀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주님이 물질을 가지지 말라 이게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 두지 마라. 이 말씀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신도 안 먹었다. 양론에 온 것 같아.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잠이 벌떡나게 시작. 너희는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두려움. 종착지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하고 지나가는 길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라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너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이 시민권이 뉴질랜드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 돌아가야 돼. 좀 있으면 다 쫓겨나. 비자 익스파이어리 되면 다 가야 돼 지금. 얼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 한 달. 다 나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 떠날 곳인데 여기에다 온 마음을 두고 여기에 가꾼다면 이 사람 노말하진 않겠지. 오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 호텔이 너무 마음에 들어. 뷰도 좋고 very nice. 나는 하룻밤 자고 가는데 너무 beautiful해. 이걸 내가 좀 더 아름답게 갖고 와야겠다. 가진 돈 다 틀어가지고 커튼도 바꿔놓고 말이지. 거기다가 아름다운 장식품도 갖다 놓고 멋진 그림도 붙여놓고 사요나라 하고 나간다면 이거는 정신병원 가야 돼. 그럴 인간 하나도 없단 말이야. 체크아웃 하는 순간 이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어느 호텔을 가도 이 숙박계를 적게 돼 있어. 숙박계. 그 숙박계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첫째,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 네 어디 사는 주소. 이름하고 주소 적어야 돼. 그건 며칠 묵을 거냐? 체류 기간을 적어야 돼. 그 왜 여기 왔냐? 왜 여기 머무는 이유가 뭐냐? 여행이냐? 비전이 있었냐? 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next destination. What is next? 도대체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아마 이거는 많이 적어 봤을 거예요. 이때 공항에 들어올 때 반드시 적는 거예요. Next destination.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 다음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떠나서 영원히 머물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 그럼 보물을 어디에 사야 되겠어? 떠날 그곳에다 보물을 사야겠어. 영원히 내가 살아갈 곳에 보물을 사야 되겠냐 말이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을 사두지 마라.
사도서 안 될 이유가 뭐냐? 종과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훔쳐가 버린다. 결국 뭐냐? 다 없어진다 이 소리야. 종은 뭐냐? 옷에 피는 곰팽이, 곰팽이. 이 종이 옷에 오래 묻어 있으면 옷이 다 못 속에도 빵꾸가 나. 깔가먹었어. 그 동록은 뭐냐? 동록. 새를 깔가먹는 거야. 이 노새 보면 시프라테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동록인데 그 튼튼한 새가 구멍이 뻑 뚫려버려. 못 써. 종과 동록은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변질되고 없어지는 걸 말해. 도둑이 가지고 간다. 이것은 상황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언젠가 상황에 따라서 다 사라질 것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은 다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난 제일 불쌍한 죽음이 뭐냐면 이 재벌들이 제일 불쌍해. 아, 저 많은 걸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써보지도 못하는 말이야. 수백 조를 가지고 뭐 하겠어?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가는데.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는 히브리적 내용은 뭐냐면 선행을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첫째는 일평생 죽도록 모으기만 하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어. 이거 모으는 게 취미야, 취미. 모이는 거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 절대 못 써요.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요새 보니까 이 할머니들 이렇게 뭐 혼자 살다 돌아가시고 한 분들 보면 뭐 이 뭐 장판 밑에 막 그냥 5만 원짜리가 막 그냥 깔려 있는 그런 사람들 굶어 죽어서 그런데 일평생 모으는 재미로 사는데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쓰지 못해. 대체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강해. 서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 있으면 막 여행 떠나고 즐기고 뭐 다 써버리잖아. 그런데 서양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피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이 187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정권 회사가 몰려 있는 이 월가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온통 1년 내내 검은색 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별명이 월가의 악녀라고 불렸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180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부였어. 제일 가부. 제일 부자였어. 시독한 구두쇠인데 서른 살이 될 때 아버지로부터 그 당시에 약 9억 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1800년대 9억이라는 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50년 동안 주식과 채권 등으로 온갖 수단으로 재산을 100배 이상 불렸는데 이 여자의 생활신조 사게 사서 비싸게 판다. 33이 되던 해에 100만 장자인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 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에 그게 들어있어. 절대로 아내의 재산에 손을 안 댄다. 이러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두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이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 같아자 바로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고 집을 사지라 값싼 호텔을 진전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는데 어복과 세탁비 값을 아끼려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검정색 옷만 입혔다.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 때 꼭 물을 내낀다고 끝 부분만 빨았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무릎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어. 돈을 병원 가는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2년 뒤에 아들이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어. 그리고 그는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은행 귀중품 보관실 바닥에 앉아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정권과 채권들을 넋을고 쳐다보고 했다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종이에 사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은 마른빵 조각을 꺼내 먹었다. 1916년 이 해티 그린은 81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원인은 우유값 때문에 죽었다. 우유값 깎으려고 상인과 말다툼하다가 뇌졸중으로 죽었다. 그 당시에 900억이 넘는 재산, 단돈 1불도 가져가지 못하고 악녀라는 이름만 세상에 남기고 갔다. 얼마나 어리석어. 평생 그냥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한 번도 서지 못하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 자, 둘째는 뭐 설마 여기에 해당 사람 없겠지. 자, 둘째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다 가는 악한 자가 있어. 남은 전혀 돌보지 않아. 오직 자신만을 엔조이하는 자기한테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마음껏 즐기면서 남에게는 단돈 1불도 주지 않아.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 이분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알랑가 모르겠어. 이분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 있는 꽃동네에 그 후원금을 거둘 때에 1,000원 했다는 거 아니야? 1,000원. 대통령이. 그래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두 가지 족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한 무리는 무슨 족이냐면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이 욜로족은 YOLO족이야. YOLO. 이거 뭐의 약자냐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거야.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게 욜로족. 자신의 enjoy, 행복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쓰는 이 욜로족이 요새 굉장히 많아. 생각해라. 월급 모아가지고 돈만 되면 다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어디가. 심지어는 뭐 카드에서 다 빼가지고 뭐 여행 돌아다니고. 요새 젊은 아이들 많잖아. 보면 그냥 단칸방에 사는 주제에 외제차 끌고 다 돌아다니고 말이야. 즐기겠다. 또 하나 족은 무슨 족이냐 보니까 코스파족이 있대. 코스파족. 이거는 영어로 cost performance를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코스파족이래. 이 사람은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고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거는 이제 소비 형태의 하나인데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것만 나오면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거. 그리고 이 물건을 사도 낱개를 안 사고 이 대용량 과자도 말이지 큰 이런 뭐 대용량 포장 과자 이런 거 사서 하나씩 빼먹고 이게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욜로족과 코스파족 이렇게 젊은 층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 있다는 거. 근데 뭔 둘 다 뭐냐? 결국 이 둘 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족속들이라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평생 애껴 모아서 마지막에 선한 데 다 기부하고 가는 사람. 우리 가끔 신문 보면 이제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이런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런 기사들을 참 많이 봐요. 참 아름다운 일. 야, 저렇게 고생해서 모은 걸 어떻게 저렇게 다 남을 주고 가나. 참 아름답게 보여요.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이 미국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던 기사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났어. 헐값에 파는 냉동 오렌지 주스 캔을 보면 사재기를 했고 쿠폰을 오래 모았으며 구멍난 세탁을 입고 다녔던 노신사. 이 사람은 98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돈 1,985억 원을 시애틀 아동연구소와 워싱턴 대 로스쿨 구세군 복지부에 다 기부하고 가버렸어요. 1,985만 원이 아니야. 1,985억 원. 근데 본인은 일평생 거지처럼 살았어. 냉동 주스 사다 사재 놓고 먹고 쿠폰 뜯어가지고 공짜 맨날 챙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척들도 그 주위의 친구들도 그가 이런 부자였는지는 어느 누구도 몰랐다. 그냥 너무 소박한 가난한 뭐 노인네로 봤다. 근데 일평생을 이렇게 애껴 모아가지고 마지막 할 때 이렇게 자선을 하고 왔어.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그래. 자, 참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성경은 뭐냐? 오늘 하루하루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하고 살아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살아라. 매일매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시래기 같은 소리야. 앞으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말만 하는 오늘 이 순간에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못해요. 성경은 바로 이 순간 선을 행하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가라. 그 이유는 뭐냐? 후노서 투마로 누가 내일을 아냐 이 소리야.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암이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하늘나라 갔는데 내 보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살아갈 기반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초라하겠어. 한국에서 이곳에 이민 오는 사람들도 보면 미리 짐을 다 붙여 배로 몇 달 전에 그냥 내가 이제 가서 살 짐들을 미리 다 보낸단 말이야. 내가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시편 90편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간다고 그랬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어? 여러분 지금 20대니까 뭐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 어? 금방 60대 돼. 금방 지팡이 짚고 있어. 나도 여러분 때 그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어? 무슨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는데. 금방 60대 버려. 어? 날아가. 어? 정말 꿈을 꾼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났네. 어? 너희 연수가 70이라고 그랬는데,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70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인생이 별거 아닌 거예요. 어? 이 70의 3분의 1이 뭐냐? 한 살에서 25살까지. 이건 인간구실도 못해. 어? 밥충이들이야. 부모들 괴롭히는 삶을 살다가, 뭐 배운다고 뭐 허너적거리다가, 25세까지 확 가버려. 그러다가 또 인생의 3분의 1, 또 25세에서 50세, 어, 진짜 금방이야, 금방 너희들 봐. 3분의 1, 금방 50대는 거야. 이거는 자리 잡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자리도 못 잡고, 어? 50이 돼버려. 어?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 50에서 75세, 이제 갈 준비해. 너 인생 별거 아니야, 너. 너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란 말이야. 어, 별거 아니에요. 50까지 자리 잡는 인간 그렇게 많지 않아, 너. 어? 50대도 집 안 못 벌어먹는 인간이 훨씬 더 많아. 어? 하루하루 허덕이고. 그때부터는 갈 준비해야 된다, 갈 준비. 예? 성경은 그래서 이 짧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근심뿐이다. 이 세상에 암만 보물 사려고 발부둥 쳐봐야 세상에 남는 건 수고와 근심밖에 없어. 소망이 없단 말이야.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갈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차를 몰고 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참 이상한 게, 갈 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사람이 다 그래, 항상 보면. 그건 뭐냐,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향해 가니까 빨리.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의 본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족이냐, 욜로족도 아니고 코스파족도 아니고 우리는 순례족이다, 순례. 순례자,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 저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어했던 찬송이 하나 있어. 하지만 너무 듣기 싫었어. 그 왜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노인들마다 찬송을 불렀다, 맨날 이 찬송이. 그냥 너무 듣기가 싫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축 늘어져가지고 박자도 잘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맨날 찔찔 짜면서 이제 다 하도 이 찬송이가 한동안은 내가 젊어서 이 찬송이 별로 듣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제일 은혜가 돼. 이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하네. 야곱이 장기에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하고 오늘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가 나가는 것이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는 이 발걸음이 돼야 된다.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본향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추석 되고 하면 전부 다 귀성전쟁이라고 막 그냥 한 보따리씩 사들고 다 고향을 찾아가는 갈 고향이 없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이산가족이 천만이야 천만. 이 추석이나 이런 설이나 명절이 되면 가고 싶어도 갈 고향이 없으니까 전부 다 판문점에 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귀향민들을 볼 수 있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본향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무엇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6.25를 경험했어.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을 올려. 그들이 가지고 온 약간의 옷과 먹을 것 가지고 피난 왔단 말이야. 아무리 이북에 땅 부자로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전답을 가져서 떠나올 때는 다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조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정세가 조금 불안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팔아. 전답도 빨리 싸게 팔고 뭐 다 해가지고 이 건부치나 이런 미국 달러 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다 쓰레기가 된다면 어떡하겠어. 이 윌라드 켄틀론이라는 분이 쓴 돈이 사라지는 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이 패전 후에 파괴된 도시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성경학교를 재건하는 일을 후원하려고 한 독일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일생 동안 이 오직 돈 모으는 거 여기에다 온 마음을 다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 파괴적인 전쟁 속에서도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이 돈을 지켜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돈을 어떻게든 이 성경학교를 세우는데 내가 공헌을 하겠다. 또 사회에다가 공헌해야겠다. 이런 뿌듯함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새로운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요. 모든 과거의 돈들은 다 이제 쓸 수 없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1948년 6월에 화폐 개혁이 있었던 주일날 수많은 독일인들이 자살을 했다. 생명처럼 지켰던 돈이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들은 소망을 잃고 다 자살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쓰레기같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리석지 마라.
그때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보물을 찾는 이 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살아라.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땅과 피와 눈물, 이걸 다 사용하면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질관 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진리. 나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진리를 나는 깨달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다 생각이로, 야, 하늘의 보물을 다 삼아 나는 일평생 이 땅에서 거지로 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말하는 소위 천국 계산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보물을 삼는 데에 다 사용을 하면 하늘나라의 보물이 쌓이는 것만큼 이 땅에서 몇십 배, 몇백 배 보물이 같이 쌓여요.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천국 계산법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빌딩을 통해서 나온 걸 전부 다 어떻게든 선교와 복음, 구제 다 써버렸는데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열 배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면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 땅에 부유하기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행에 적금 넣고 개 들고 거짓할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바로 송금하란 말이야. 이 땅에 암만 사봐야 조미나 등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다 훔쳐가고, 주를 위해서고 을을 위해, 선을 위해 써야 될 돈을 내 자신을 위해 쌓아 모으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다 날아갈지 몰라. 난 정말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냥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애쓰다가 뭐 그게 되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 병원에 감사한 것 갖다 드리고, 도둑한테 11조 갖다 드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냥 다 날라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린 자는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갚아주신대. 백배나 받고 무한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오직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선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한번 사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일을 보하게 하시니. 나는 참 이 성경의 이 불변의 진리가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심은 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내가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암만 심어도 다 망해버려.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벌지 못해요. 10억 투자했다 거짓된 사람 너무 많아. 암만 투자해도, 암만 심어도 거짓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너희 심을 것은 주사 일단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또 더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야.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 정말 내가 요새 참 마음 아픈 건 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 기도도 나고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 금요일 뭐 다 열심히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충격적인 게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대화해보면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전혀 없더라 이 소리야. 천국은 아무 관심도 남의 이야기야. 남의 이 세상에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도대체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2장 3절 보면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그걸 마음에 일평생 새기고 살아가야 돼. 언제나 내 마음은 선한 일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복음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찾는 사람이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일평생 하늘나라에 보물을 찾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